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금 오전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어저께도 연탄 좀 조절을 잘 못해서 지금 매장에서 제가 잠을 청했어요. 우리 이렇게 이쁜 고양이들과 이렇게 이쁜 다육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잠을 청했어요.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루도 안 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또 집안일을 또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집안일을 하다 보고 또이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몸이 지치나 봅니다.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가게에서 잠을 잤는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 제가 올해 지금 이 국민다육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거든요. 어저께는 날씨가 괜찮았죠. 오늘 날씨도, 뭐, 영상 3도, 영하 3도,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잘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영하 8도 이상, 이하. 그다음에 특히 10도 이하가 되면 10도, 11도, 12, 13, 14, 15 이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긴장을 했던 거예요. 아유, 우리 애기들 어쩌면 좋아. 저렇게 엄마를 쳐다보고 있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테크노 주인장은 어떤 사람인가, 뭐를 만드는 사람인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제 다육이 매장을 하면 매장만 하지 왜 농사를 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농장도 같이 판매를 하고, 뭐, 농사, 판매, 키핑장까지 다 하고. 그리고 매장도 지금 이제 추세가 매장도 하면서, 키핑장도 하면서, 농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농사, 뭐, 다육이, 뭐, 매장하는 사람이 농사만 짓고, 뭐, 이렇게 판매만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말이 있었죠. 중국에서 이제 다육이 농사, 왜냐면 중국으로 지금 물건이 다육이가 들어간 게한 7, 8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웬만한 종자는 다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입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매장 사장님들이 들으세요. 이거는 매니아 분들은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수입 들어오는 거 보면 중국에서도 우리를 지금 보고 있죠. 엑스플랜이나 이런 데 보면서 한국의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 유행이 되거나 좋은 물건은 절대 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장 사장님들이 살아남아야 할 길은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물건이 유행할 것인가, 어떤 물건들이 계속 갈 건가, 어떤 물건들이 꾸준히 이제 매니아분들이나 일반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사랑을 할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종자들은 웬만큼 보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수입 이제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포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농사 포기하셨던 분들도 웬만큼 자기가 매장에서 농사를 좀 지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예전에 농사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육이가 왜냐면 유행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철화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민다육 철화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씩.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처음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금이 오래 갔어요. 원래 금이 패턴이 유행하는 그게 조금 짧은데 금이 유행 속도가 오래 갔어요. 그리고 원래 철화도 유행이 좀 짧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아이고, 내 이뻐라. 매장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아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일반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꾸준히 내가 물건을 갖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앞으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절대 귀하고 좋은 물건, 글쎄요, 그렇게 많이 싸게 내놓을까요? 지금도 가격,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농사 짓는 분보다도 더 비싸게 지금 들어오던데요. 그거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매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고, 다육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거 오데뜨는 제가 한번 이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데뜨가 오데뜨 철화하고 이렇게 이쁩니다. 아, 이거 실생 참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데뜨는 제가 이거 지금 이거 안 나가면 좀뭐 봄에 분에다가 좀 크게 옮겨서 좀 크게 키울 예정입니다. 오데뜨가 상당히 이쁘네요. 오데뜨 철화도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도 군생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거를 많이 번식을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데뜨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띠아모라는 아이인데, 자, 올해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 물이 잘안 들어요. 원래, 지금 1월이죠? 2월. 되게 12월 다육이들이 상당히 빛깔이 곱고 예쁜 계절인데 작년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춥기만 하고 막 이래갖고 이게 그 물듬이 조금 작년보다 물듬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 드는 거를 원하시면 사이즈를 크게 원하시면은 상토의 비율을 이렇게 높이시고 물드는 거를 원하시면 조금 마사의 비율을 높이시면 돼요. 자, 띠아모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 올해 날씨 참 이상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냥 춥기도 하고 다육이 물도 좀덜 들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라피네입니다. 라피네는 가격 5,000원이에요. 라피네는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잘 죽을 수 있어요. 왜냐? 분나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하단 관리를 드라이하게 말리셔야지 아니면은 곰팡이나 잿빛 곰팡이들이 오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라핀의 가격 5,000원입니다. 자, 다크오팔인데요. 좀 사이즈가 많이 컸습니다. 아, 다크오팔 실생으로서 상당히 잘 만들었죠? 요거 우리나라에서. 참 괜찮은 폼이에요. 다크오팔 가격 2만 원입니다. 아, 요거는 뮤엘라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거 적심인 것 같습니다. 뮤엘라인데 이거 물들면 상당히 예뻐서 이거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엘라이 적심 군생은 38,000원입니다. 아니, 얘가 여러분 되게 예쁘네요. 요거 화이트 소울이라는 건데 이 안에서 이렇게 각이 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예뻐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소울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여러분 좀 뚝심이 있어요. 고집도 있고 저거 아집도 좀 상당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버텨온 그 힘도 있습니다. 뚝심 있고 아집 있고 고집이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또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좀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 종자를 지킴에 있어서는 그게 좀 상당히 필요한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이 종자들을 지켰습니다. 빛이 바라는 때가 오겠죠,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제가 이 종자를 정말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많이 번식을 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종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는 종자,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 종자들은 뭐냐면 그 나름대로 얘만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귀하고 또 그리고 매니아분들이 그만큼 보유를 할수 있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렇게 봤습니다. 엔젤 세비어럴과 트로이 철화 트로이를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 자, 엔젤 세비어럴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름을 진 거예요. 원래 다른 유통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요거 예전에 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이거하고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주셔갖고. 그만큼 귀한 종자였다고 그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거보다 약간 사이즈가 큰데 38만원에서 68만원 사이에 파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엔젤 세비어리 그만큼 가치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피멍이 들듯이 약간 이러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는 얘가 금이 나오는 종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크림티라는 게 유행을 했었죠. 그 종자보다는 되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가격은 싸지 않고요. 지금 이거 엔젤 세비얼은 지금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3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로이 철화인데요, 여러분. 트로이는 가짜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짜가 한번 풀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그 가짜는 없어요. 가짜는 없는데, 제가 트로이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트로이 실생한 거예요. 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 트로이 실생입니다. 아마 트로이 실생이 돼서 풀릴 확률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트로이가 실생이 이렇게 됐지요. 근데 뭐냐면 실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첫 해에 됐고, 실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실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생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잘 생성이 되지 않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트로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게 지금 탄생이 된 거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트로이는 오리지널은 호주 태생입니다. 그리고 음성 쪽인가요? 그쪽 하여튼 그쪽 언저리에 잠뱅이 다육이라는 잠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잠뱅이 다육인가요? 거기가 도매처인데 거기에서 그 트로이 철화가 나오는 곳이었고요. 저는 거기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품입니다. 트로이. 저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다 트로이 진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세터라는 곳에서 종자실에서 나온 1세대 트로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두 종류를 갖고 있고요. 다 진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트로이라는 이 종자는 한번 유행이 많이 됐었죠.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는 호주 트로이가 정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매장은 그 트로이 종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트로이는 이렇게 물듬이 놀이끼리하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놀이끼리하게 물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트로이는 물이 드는데요. 이 안에까지 이렇게 물이 드는데 잠깐 저 따라오시겠어요? 그걸 갖고 올 거 그랬다. 제가 트로이에 조금 이제 물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트로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었죠? 왜냐면 밭에서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지금 트로이 묵은둥이입니다. 얘도 지금 트로이 철화 묵은둥인데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여러분 물이 조금 덜 들어요. 이게 날씨가 이상해요. 자, 이거는 트로이 지금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트로이 정품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더 많이 들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지금 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것도 트로이 철한데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요게 그래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트로이는 이게 물듬이 요게 정품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트로이 이게 물드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좀 트로이들이 많아요. 뭐 트로이 뭐 그냥 생얼은 개수를 세기가 어렵고요. 상당히 많고요. 트로이 제가 철화들도 좀 상당히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농사진 그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철화는 여러분 절대 싸지 않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이렇게 얼굴 5개짜리 철화에서 풀린 거 그거 38만원 뭐 거의 28만원 다 그 정도의 오리지널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서 선택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트로이 철화는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이건 대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이거를 대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16cm 정도 나오죠. 16cm. 자, 16cm지만 요거는 물탱이가 아니고 여기서 화분에서 굳혀져서 키워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굳혀졌던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로이 철화는 16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68만원입니다. 당연히 철화에서 불린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과 철화가 어울려져 있는 아주 멋진 폼이죠. 자, 이렇게 뭐 트로이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트로이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트로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트로이를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트로이는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사시고 특히 1, 2월에 보시면 트로이는 이런 특징적으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생도 이렇게 보시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아마 그거를 좀 잘 보셔서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오늘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해요. 아주 제 옆에서 얼마나 이쁜가 몰라.
고양이들은 여러분 보니까 물을 건강한 애들은 물을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좀 이따 찾아뵐게요.